자, 다음에 수의 뺄셈입니다. 뺄셈. 자, 수를 뺄 때에는 이 빼기 부호를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덧셈으로 바꿔서. 그런데, 여기는 요 빼기를 바꾸잖아. 더하기로 바꾸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바로 뒤에 있는 i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를 뺀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를 뺀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여기 바로 뒤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자, 이제는 부호가 같은 수의 덧셈이야? 다른 수의 덧셈이야?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이지. 절대값이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면 돼요. 5에서 2를 빼주면 된다니까. 5에서 2를 빼주면 된다니까. 얼마겠어? 3이겠지. 그러고 이제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가 붙는 거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3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다. 자, 다음에 플러스 5,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지. 그 얘는 플러스 5는 그대로 써주시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 마이너스. 그럼 얘를 플러스로 바꿔주라고. 근데 얘가 플러스로 바꿔주면 여기 바로 뒤에 있는 i도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부호가 같은 수의 덧셈이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주는 거야? 절대값끼리 더해주고 같은 부호를 붙여주시면 된다는 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것도 한번 봅시다. 자, 얘는 마이너스 7이 있고 마이너스 7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줬어요. 플러스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바로 뒤에 있는 i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야.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고 났더니 봐서 부호가 같은 수야, 다른 수야?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이잖아.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이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절대값이 큰 쪽에서 작은 쪽에 그 값을 빼주면 얘는 7에서 1이 빠지는 거가 되겠지. 7 빼기 1이 될 거고. 그럼 6이 될 거고.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를 붙여주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으면 되겠지. 됐지? 자, 좋아요. 자,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2가 있대요. 플러스 7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빼기네요. 빼기를 더하기로 바꿔주시면 바로 뒤에 i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7을 어떻게 해줘야 돼? 절대값이 큰 쪽에서 절대값이 작은 쪽에 그걸 빼주고, 그 12에서 7을 빼주면 5가 될 거고,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를 붙여주면 되니까 얘는 플러스 5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겠지. 됐습니다. 자, 얘도 볼게요. 플러스 3분의 1이 있대요. 플러스 3분의 1.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바로 뒤에 놈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그런 사실. 2분의 1.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더해야 돼? 빼야 돼?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이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줘야겠지. 일단 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통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얘는 플러스 얼마냐? 6분의 2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6분의 3이 될 거고, 절대값끼리 따지면 절대값은 6분의 3이 더클 거니까 6분의 3에서 6분의 1을 빼주셔야겠죠. 그럼 6분의 1이 될 거예요. 부호는 어느 쪽에 붙어요? 이쪽에 있는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돼야 정답이 된다는 얘기. 됐습니다. 자, 마지막 요것도 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 바로 뒤에 i의 부호도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4분의 5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부호가 다르죠? 절대값이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줘야 돼. 자, 근데 분수끼리 빼주는 거니까 통분을 해줘야지.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얼마? 3, 4, 12, 4, 2, 8 이렇게 되겠네요. 12분의 8 플러스 12분의 얼마 곱했나? 3 곱했지. 그럼 여기도 3 곱하면 3, 15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럼 절대값이 어느 쪽이 더 커요? 12분의 8이랑 12분의 15랑 어느 쪽이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12분의 15에서 12분의 8을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12분의 7이 될 거야. 12분의 7. 그리고 나서 부호는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를 붙이는 거니까 얘는 이쪽이 플러스가 되어서
플러스 12분의 7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플러스 6만큼 큰 수. 마이너스 2보다 플러스 6만큼 큰 수. 이렇게 돼야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2보다 플러스 6만큼 큰 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플러스 6만큼 큰 수. 플러스 6. 플러스 6만큼 큰 수. 이런 거야. 그러면 얘는 뭐겠어? 얘는 절대값이 같아 달라. 아, 부호가 같아 달라. 부호가 다르지. 그러니까 6에서 1을 빼야 될 거야. 그러니까 4가 될 거고. 부호는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를 붙여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4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치? 맞지? 당연하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올 거잖아. 6칸 큰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플러스 4보다 마이너스 5만큼 큰 수래. 플러스 4보다 마이너스 5만큼 큰 수. 이렇게 들어간 거야. 플러스 4보다 마이너스 5만큼 큰 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부호가 달라요. 절대값이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어야 돼요. 그리고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뭐냐면 여기 플러스 4에서부터 마이너스 5만큼 큰 수니까 마이너스 5만큼 큰 수니까 뒤로 간다는 게 뒤로 다섯 칸 간다는 게 이제 마이너스 5만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플러스 5보다 플러스 12만큼 작은 수. 플러스 5보다 플러스 12만큼 작은 수.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빼기니까. 얘는 더하기니까 상관이 없었지만 얘는 빼기니까 플러스 5하고 요 마이너스를 뭘로 바꿔요? 플러스로 바꿔주십니다. 얘를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바로 뒤에 놈의 부호도 반대로 바뀐다라는 사실. 놀라운 사실. 자, 1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부호가 같은 수야? 다른 수야? 부호가 다른 수야. 다른 수니까 절대값이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줘야 돼. 그럼 12에서 5를 빼주면 7이 될 거고 부호는 마이너스가 붙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직선으로 볼게요.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12만큼 큰 수니까 마이너스 12만큼 큰 수니까 뒤로 가야겠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겠어? 플러스 5에서 뒤로 12칸 가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보다 마이너스 2만큼 작은 수. 마이너스 8보다 마이너스 2만큼 작은 수.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 8보다 마이너스 2만큼 작은 수 이렇게 쓰면 안 돼.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따져보면 마이너스 8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2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바로 뒤에 놈의 부호도 반대로 바뀌는 거. 플러스 2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8이랑 플러스 2랑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부호가 다르니까 8에서 1을 빼줘야겠지. 그러면 얼마 됐어? 6이겠지. 그럼 8 쪽에 부호를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얘는 정답이 뭐냐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수직선으로 한번 따져보면 마이너스 8에서 2만큼, 플러스 2만큼 큰 수잖아. 플러스 2만큼 큰 수. 오른쪽으로 두 칸 간다는 얘기인 거야. 플러스 2만큼.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됐습니다.